와우. 와우. 짝짓꿍팀 6인분 나왔고요. 책 끝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좋은 부위. 아니 그리고 우리 혜님님의 여기 고기가 촛불에서도 좀 좋은 등급을 쓴다고 들었는데 최고다 최고. 야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가야 되긴 많이 가야 되나. 이게 지금 육면은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러네. 야 느낌이 약간 뭐냐면 소고기가 이런 비주얼이 없으니까 참치요. 참치는 회덮밥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하와이에서 먹는 그 포케. 네, 포케 스타일의. 한 점 돌리셔가지고요. 네. 몇 번 돌리시다가 빨간 면이 네. 사라지시면 되시면 되시고요. 이건 항상 줄 서는 질문이 이렇게 특별한 게 있다니까요. 역시. 진짜 무슨 찹스테이크 하는 느낌 들죠? 아, 얼마나 맛있어. 이걸 또 방송에서 이렇게 먹게 될 줄이야, 이거. 아. 와. 여섯 면이 지금 고기 좋은 게 다 보여요. 고기 질이. 아무는 거. 장난 아니고 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삐끼 조금만 먹어. 아니 삐끼 아니 이거 빨갛잖아요. 아니 저기요 이때 잠시만요 열정의 제가, 레드 아우 제가 살짝 유피 아니에요 유피 아니에요 유피 아니에요? 아예 아니야 삐끼만 가시면 돼. 아 삐끼가 아직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잠시만요 이게 타지 않게 굽는 게 참 사실 이제 우리 주식당에서는 우리 혜님님이 고기 마스터거든요. 아 진짜? 예. 와 이게요? 지긴 지네요. 어, 지죠? 신기한 방송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배고파요, 우리가. 아, 이제 슥 가시죠? 네, 가죠. 네, 먹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소금으로 한 번. 그니까. 아, 넣었어요. 와! 와! 와, 이거 뭐? 와. 막 멘트 장난 아니다. 한 입 딱 베어먹는 순간 탁 터지죠? 네. 정말. 거의 이거는 미더덕 수준이에요. 야. 모는 순간 그냥 미자덕처럼 확 터지네 이게. 어머 어머. 너무 맛 표현을 수식어를 너무 많이 붙여서 하면 가끔 아, 허언증 아니야 약간 이런 게 들거든요. 근데 진짜 육즙이 팡팡거리네. 팡팡 입안에서. 진짜네 그 말은 맞네. 와. 이게 입에서 좀 신난가 싶으면 좀 사라지기도 하고. 김에다가 싸서 먹으라고 했죠? 자, 김에다가 잠시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 김을 숯불에 구운다. 이건 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자, 김에다가 예. 고기 한 점을 일단 얹으시고요. 아, 올리고요. 어? 올리시고. 우리 여기 장. 아, 육장. 자, 올리세요. 자, 살짝 올리고요. 네. 그리고 고추냉이도 살짝 올려보세요. 고추냉이 올리고요. 네. 요게 이제 기본. 기본을 기본? 한번 드셔보세요. 와 어때요? 너무하네. 이렇게 썬 네, 이유가 있으신가 봐. 진짜로. 나 좀 먹어봐도 돼요? 네, 네 드셔보세요. 파도 탈게요. 파도 탈게요. 비벼기 강하지가 않아서 이 비릿 이게 딱 한 입 씹었을 때 육즙이 팡 터지잖아요. 그 육즙과 김이 싹 만나서 싹 감싸주면서 이 장이 버섯하고 엄청나요. 사실 소고기가 생각보다 물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느끼함 좀 잡아주네.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거예요. 야. 이거야. 와.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것도. 이게 되게 우리 아는 맛인데 맛있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입맛 싹 올려주는 역할도 하죠. 청양고추 하나 딱 얹어서 드셔보시면 게장 맛있더라고요. 어머, 빨간고추가 구우니까 좀 달달해졌어요. 원래 등심 이두께로 먹으면은 이거 되게 계속 씹는데 이거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그 등급.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고기가 진짜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주고 싶은 고기. 내가 여기 픽할만 하죠. 와 진짜 아주 그냥 기름칠 그냥 제대로 하네요. 몸보신 정말 완전 제대로 될 것 같죠? 완전 시작하겠습니다. 중갈비 3인분 나왔고요. 중갈비 3인분 나왔고요. 갈비를 두껍게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스테이크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와 와 두툼하네요. 우리가 그때 하나 씨랑 먹었을 때랑 조금 또 느낌이 다르네. 그거는 약간 좀 LA, 그거는 진짜 LA 갈비 같았거든요. 좀 두껍긴 했지만 좀 다른 식감이고 완전 생이니까. 야 되게 특이하다. 생으로도 드셔본 적 없지 않아요? 생도 없고 이게 두꺼운 것도 없고. 올릴까요? 이제 시작할까요? 좀 더 약간 씹는 맛이 있는 정도의. 생갈비 이렇게 두툼한 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두껍다 근데. 이게 확실히 숯이 좋으니까 화력이 엄청 세네. 와. 와. 아우 이 살이 탱탱해요. 탱탱. 아 진짜 두껍다. 이렇게 보면 등심인 줄 알지 이걸 누가. 그러니까요. 내려가 본 줄 알아. 양념 없는 LA 갈비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이 부위가 조금 냄새가 그래서 좀 나니까 양념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육향이 세다고 느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린내가 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포인트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만 봐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쪽 살은 거의 끝난 거 같아요. 지금이에요. 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좋아요. 요거는 기본 일단 소금부터. 소금 먼저. 왜냐면 육향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이걸 좀 이쪽으로 살짝 당기고. 일단은 냄새는 누린내 하나도 안 나요. 냄새는? 오. 뭔가 기분 좋은 고기 냄새의 숯불향. 소마 사 찍어서. 어우 냄새. 눈이 하나도 안 나요. 깍두기랑은 완전 살이 다르네. 등심보다 좀 더 심어. 기분 좋은 저항감. 원래 LA 갈비가 재워놨다가 연육 작업까지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질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질긴 느낌하고는 완전 달라요. 맞아요. 깍두근심 부드러운 식감이라면 진짜 부드럽죠. 이 두툼 갈비는 씹는 맛이 좀 있고 그리고 다 씹었을 때 다른 입질이 있잖아요. 완전 달라요. 요거는 약간 기름진 약간 부드러운 육향이 여기 더 나요. 진짜 고기향이 나 갈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확실하게. 버섯장. 육장. 아 육장.
듣고 싶어. 잘 나오네. 잘 나와. 이거 다 맛있었어. 네? 김구라님 비빔 감자면 나왔습니다. 아, 이거 고명으로 치다니 너무 예쁘게 나왔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비빔비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쫄면 쫄면 같은. 근데 약간 감자면이라고 했죠? 아, 진짜 쫄면 같아, 쫄면. 어, 윤기가 윤기가 엄청난데요? 아이고, 괜찮네. 와. 야, 근데 진짜. 야, 햇님 누나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진짜? 근데 색깔이 되게 햇님 누나 같은데. 진짜 뭔가 그냥 하나도 있는데. 딱 맞아요. 정말 뜬금없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단맛이 조금 그리고 색깔이 되게 희귀한 거 같은데 약간 싱거울라더니 뭔가 그냥 하나도 안 싱거. 딱 맞아요. 아, 고기 살짝 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생차 차돌에 싸먹었네. 차돌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럼 다음 고기 부탁드립니다. 네. 주문하신 생차돌 사인. 오, 장난 아니야. 만져봐.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꺼워요 지금. 어느 정도 두껍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거 약간 삼겹살처럼. 아이고, 잘한다. 삼아. 너무 좋지. 장에서 이렇게 많이 먹죠. 그니까, 야, 차돌이. 오. 와, 근데 생풍은 이런 색이군요. 일단 어떻게 올려볼까요? 약간 올려먹는데? 시즌 올려먹네. 치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 너무 좋아. 이거야. 아니, 이 차돌. 너무 좋아. 아, 자극적이다. 야, 근데 이게 차돌이 역시 두껍게 쓰니까 확 안 쪼그라드네. 그쵸. 네. 그리고 이거 약간 진짜 두툼해가지고 식감이 어느 정도 그럴지 너무 궁금해요. 오! 아, 냄새는 완전 차돌 박이에요. 그 고소한 냄새. 근데 차돌이 또 아 금방인가? 네 금방인거가지고 아 야바야바야바 아이고 빨기래 아이고 어머 고기 먼저 먼저 먹어볼까요 그럼? 아네 좋아요. 버터 발랐나? 아니 버터 바른 거 같아. 와 이건. 고기 육향하고 고기 기름의 그 고소한 맛에 끝판왕인데요? 그냥 끝판왕인데요? 진짜 버터 바른 거. 어떻게 차돌에서 이런 향이 나죠? 이게 놀라운데? 제가 볼 때는 고기에 뭐 약간 안 보이는 양념을 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버터 향이 진짜 나는데요? 아니 보통 갈비도 그렇고 사실 근데 뭐 지금은 보시면은 양념이 안 돼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진짜 신기하네. 삼합으로 와. 관자랑 아, 버섯이다.
와, 저는 꼭 지순서로 드셔야겠다. 야, 버섯은 버섯대로 식감 좋고 간장은 식은지도 모르는데 들어갔네. 부드럽고 아니 버섯 향도 너무 좋고 아. 사막은 도대체 누가 만드신 거예요? 상 드려야 진짜, 돼요. 진짜 똑똑해요. 노벨상 드려야 돼. 노벨상.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아빠 식품 요거 하나 퍼먹고 이거에 약간 양파를 넣은 거야. 맛있어요? 이건 이 조합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혜님이 찐맛집이 맞네. 찐맛집이 맞아.